지리산 피아골에 봄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야, 밥 다 떨어졌네 이제. 이 집에는 먹성 좋은 닭 수십 마리가 있고요. 주인 아저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염소도 한 마리 있습니다. 어? 너 왜 기침하냐?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뿐 아니라 남의 사료도 얻어먹습니다. 아들, 너 아빠랑 오늘 나무 날라야 되는데? 발톱이. 야, 그러면 나무 힘 못 쓰겠냐? 아, 자식이 또 다쳐서 오냐. 아, 이거 진짜 못 옮기는데. 초보 농부 고 목사님. 아직까지 모든 일이 어설픕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좌충우돌 중입니다. 이게 아닌데? 나도 안 나왔어. 여기다 이렇게 기대려면 되겠지 뭐. 문제는 어설프면서 과감하다는 것입니다. 버섯장 만드는 법도 모르면서 일단 참나무부터 들여왔습니다. 야, 이게 맞나? 일단 나기만 하면 돼. 오늘은 목수가 되어볼까 합니다. 가족이 사는 집은 오래전 수련관으로 지어졌던 건물이라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습니다. 아, 여기다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보강해야 되는데. 엊그제 보니 방바닥 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기에 일단 황토부터 구해왔습니다. 물론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바르시는 거 맞아요? 글쎄요. 그냥 일단은 임시 방편? 정석은 없어요. 내가 가면 길이라. 내가 가면 길이다. 고 목사님 사전에 후퇴란 없습니다. 하지만 후퇴가 없는 대신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아내 이은경 씨는 누구보다도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재밌긴 한데요. 가만히 놀 수가 없어요. 다 움직여야 돼서. 목사님이 이게 이것처럼 일을 많이 벌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그래요. 그냥 일만 추진해놓고 뒤치삭거리는 박세가. 이번엔 거대한 착장 조립에 나섰습니다. 다 직접 하세요? 네, 직접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다 해보는 거죠. 맞아, 내가 자를 어디다 뒀지? 가진 것 없이 시도한 귀농이다 보니 몸이 고달픕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알아가는 산골살이가 힘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어제 죽을 뻔 봤어요. 까딱하면 하나님 일찍 만나러 갈 뻔했네. 그대로 땅까지 그대로 팡 떨어졌는데 그래서 누워가지고 어디 풀어졌나 안 풀어졌나 하나씩 움직여봤어. 다리 움직여보고 손 움직여보고. 안정적인 목표자의 길을 두고 피아골로 들어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꿈인데 여기 오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지내기만 해도 좀 이렇게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될 수 있대. 그런 공간? 어서 와.
많이 사왔네. 뭐 이렇게 많이 사왔대. 같이 봐라. 이거 쪽쪽. 주말이면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도시에서 온 친구들은 다들 꿈만 꾸는 귀농을 과감하게 해낸 그가 부럽습니다. 그 되게 여유로워졌죠. 여기 와가지고 부럽죠. 정말? 살아봐 부럽네. 자연의 입체에 벗어난 거야. 기름 떼가지고 키우잖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노동의 시간이야. 장갑 하나 씻기고. 아, 올라가 봐. 명인이한테. 책장을 만들었으니 책을 채워 넣어야지요. 한때 신학연구소로 쓰였던 이곳에는 귀중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장을 만드는 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곳을 찾게 될 다른 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오임이 빠졌잖아요, 제가. 속았어. 혼자 하려면 3일, 4일. 엄청 고맙네. 재미있게도 사람 없는 산골짝 오지에 들어온 후에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내가 읽은 책이라고 그래. 어디서 갖다 놔야 되겠나? 아주 큰 것이 그러네. 피아골에 들어와 가장 많이 변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혼자 연습하고 싶을 때 밤 늦게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치는 모습 보면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게 한 가지라도 생겨서. 안정적인 생활과 보장된 자리를 던져버리고 선택한 산골살이. 매일매일 시행착오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루 밥 세끼 먹으면서 서로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는 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행복합니다. 어느 환한 봄날, 지리산 피아골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